죄를 짓도록 유혹한 자들뿐만 아니라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자들 또한 엄중히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. 국민 여러분, 지켜봐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죽었다 깨나도 난 못 이겨. 가짜 일등 천서지 도둑년 대한당 경선부 윤미선이었나. 난 이럴 순 없어. 이럴 순 없는 거야. 아니요, 지은 죄가 있으면 경선 후보든 대통령이든 벌 받는 겁니다. 안 되는 이유. 난 미친 년이잖아.